일단 흥정을 잘하려면 얼굴에 철판을 아무렇지 않게 깔 줄 알아야지. 그리고 연기도 좀 하면 좋지. 저 지금 돈 이거밖에 없는데. 라든가 크크. 그런 건 당연한 거지. 특히 해외 놀러 가서 물건 살 때 진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 부를 때 있는데. 그러면 나도 반대로 똑같이 말도 안 되는 가격 불러주면 좋아 죽더라고 크크크. 크크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깎아달라고 하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듯. 넉살 있게 친근함을 어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음. 뭐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굳이 깎으려고 하고 싶지는 않음. 그건 맞지 크크. 괜찮은 가격인데 그것까지 깎으려고 하는 건 마음이 불편해져서 싫어. 만약 나한테 바가지를 씌운다, 바로 가게 찾아가서 따져야지. 애초에 물건 사기 전에 시세라던가 사전 정보들을 알고 가야지. 그러니까 너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크크. 어쭈? 오랜만에 같이 붙어있다고 시비 거는 거냐? 시비가 아니라 맞는 말을 했을 뿐 크크. 야, 너 끝나고 남아라. 싫은데 갈 건데 크크.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걸어서 귀찮아질 바엔 안삼. 맞아, 사전에 가격 다 알아보고 그 가격 아니면 다른 데서 사면 되지. 굳이 흥정하느라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음. 그치, 물건을 한 곳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상대랑 몇 마디 말해보면 바가지 씌우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촉이 오던데. 나만 그래? 그냥 인터넷으로 사. 그게 편해. 흥정하기에 뭔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잘 못하겠음. 맞아,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야. 그냥 흥정하려는 것 자체가 나에겐 불편한 일이야. 그치, 인팀이 말했던 것처럼 인터넷으로 사는 게 마음 편해.